윤호 삼성 가솔린 S6 VQM 63일 만에 1,000대 계약 임기 예감. 윤호 삼성 중형 가솔린 S6 VQM 6대가 계약 대수 1,000대를 돌파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QM6대 모델이 계약 대수 1,000대 이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일 출시된 QM6대는 19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13일 만에 총 1,020대의 누적 계약 대수를 기록. 르노 삼성은 이는 국내 기존 중형 가솔린 S6 V의 올해 전체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판매된 국내 중형 가솔린 S6 V 수는 총 618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르노 삼성 QM6대는 경제성과 정숙성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QM6대는 동일한 사양의 디젤 모델과 비교했을 때 290만원 정도 저렴하며 기존 준중형 SUV와도 직접 경쟁이 가능한 가격이 강점이다. 또 20 자연흡기 GDI 가솔린 엔진과 일본 자투코 JATCO 사의 최신 무단변속기 CVT의 조화로 도심 운행에 최적화된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리터 당 11.7km 10 지렌드 18인치 타이어 장착 복합 연비 기준의 공인 연비를 선보인다. 르노 삼성은 이는 동급의 중형 가솔린 SUV는 물론 준중형과 일부 소형 가솔린 SUV보다도 뛰어난 연료 효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르노 삼성, QM6대. QM6대는 가솔린 엔진 특유의 정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트림에 자음인드 쉴드 글라스 앞유리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자체 곳곳 소음이 유입될 수 있는 부위에 다양한 흡차음재를 보강했다. 그 밖에 전트림 기본으로 적용돼 있는 운전자 피로도 경보 시스템 UTA을 비롯 7인치 대화면 세로형 S-링크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센터 포인트가 적용된 BOS-E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시동을 끈 후 운전자가 차량에서 약 2m 가량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오토 클로징 시스템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등 첨단 사양들을 탑재했다. 신문천 르노 삼성 자동차 영업 본부장은 QM6대의 초반 흥행 비결은 경제성과 정숙성이라는 명확한 포지션이 소비자의 실제 라이프 스타일에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르노 삼성 자동차는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으며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르노 삼성, QM6대. 한편, 르노 삼성 QM6대 모델의 가격은 SE 트림 2480만원, LE 트림 2640만원, RE 트림 2850만원이다.